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환경국장 이강희입니다. 평택시 환경복합시설 추진계획과 관련한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 처리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평택 에코센터가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에코센터는 일일 기준으로 처리 용량은 250톤이나 현재 반입량은 약 273톤으로 23톤이 추가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에코센터 처리 용량 한계로 인해 미처 반입하지 못하는 31톤가량은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에코센터에서 생활 폐기물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소각 대상 협잔물이 하루 약 135톤이 발생되어 총 189톤가량의 폐기물 처리설이 부족한 현황입니다. 향후 우리 시 인구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입니다. 매립시설을 계획하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이 하루 약 23톤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평택 에코센터에서 발생하는 소각제와 불연물이 일일 약 27톤, 도로 청소 폐기물이 일일 약 95톤과 추가 설치 예정인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제 30톤을 합해 총 175톤의 매립시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1년에 평택시 제1차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2030년부터 2050년까지 폐기물 종합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신규 소각 매립시설 확충 계획안을 수립했으며, 지난 1월 평택시 환경복합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여 그 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일 기준 생활 폐기물 250톤과 사업장 폐기물 300톤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총 550톤, 생활 175톤과 사업장 폐기물 300톤을 처리하기 위한 매립시설 총 475톤이 필요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 캠핑장 및 수영장을 포함한 스포츠 시설 등 부지 면적 약 80만 제곱미터인 24만 평, 총 사업비 1조 1천억 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방식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28년부터 1단계 소각과 매립시설, 2단계 매립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2030년 준공, 2031년 가동 예정으로 2063년까지 32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립시설 상부는 미관을 고려한 지붕을 설치하여 먼지 및 악취 등 오염물질을 밀폐 차단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정 부지는 대규모 면적 확보와 지역 여건, 토지 관련 규제 사항, 지작물 등을 고려해 현덕면 대할례와 기산리 일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입지 선정은 주민대표, 지역구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주변 지역 주민 인센티브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최종 입지로 결정되는 해당 지역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주변 영향 지역이 우선시되며, 필요시 주변 영향 지역 조사 등을 통해 지원 가능 지역을 최대한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 이내를 주민 지원기금으로 마련하게 되면 연간 최대 40억 원 규모가 되며, 시설이 운영되는 32년간 총액은 약 1,280억 원을 소득증대, 복리증진, 유경사업 등의 주민들을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지원 기금 외에도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될 민간 투자 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역 발전에 필요한 주민 요구 사업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시설 운영 시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마을 협동조합 구성 시 수익 사업 지원, 주민 편의시설 설계 시 주민 의견 반영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주민 감시위원 배치 및 감시위원 배치 등을 통해 주민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내구 연한이 15년임을 감안하여 현재 중부권 에코센터와 서부권의 신규 소각 매립시설 확충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이원화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두 시설 중 한 시설이 노후화로 인한 대수선과 비상정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상호 간 상호 교차 보완하며 향후 30년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시설과 더불어 설치되는 주민 편의시설 및 관광 레저시설 설치 시에는 캠핑장, 카라반, 짚라인 등 주민들과 함께 시설을 결정하고 배치하여 평택구 마한산 등 주변 관광 인프라와 함께 관광 활성화의 저해 요소가 아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리는 폐기물 처리설의 추진 여부는 주민 동의가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설명을 드리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한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 후 주민 대표 및 전문가, 의원들이 포함된 입지 선정 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및 농업 진흥 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2026년 폐기물 처리설 입지 결정 고시 후 토지 보상을 추진하여 2027년 토지 보상을 마치고 2028년에 공사 착공, 2030년 준공, 2031년 시설 정상 가동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후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꼭 필요한 시설인 폐기물 처리설 확충을 추진하여 이번 신규 시설과 기존 에코센터가 서로 보완하는 효율적인 이원화 운영으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주민 여러분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